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강입니다. 제가 뭐 몇 번 과거 영상에서도 단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사집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산부인과 전공하셨고, 제가 유년기 시절에는 밑이 병원이었고, 입원실이었고, 위가 집이었어요. 산부인과 위에서 우리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기억에 아버지가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분만하시던 기억도 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집에 환자가 많이 와서 입원실이 모자라서 우리 방을 내주고 제가 부모님과 같이 자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산부인과 의사가 옛날에는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되게 좋은 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어려운 수술 하나 하거나 그러면 성취감이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고, 골반이 터져서 바이탈이 흔들리던 사람들을 골반을 맞춰주고 수술을 해드리고 나면은 갑자기 환자가 화대기 싹 돌면서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피가 많이 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탈이 흔들리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척추 수술하는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면 보람이 생깁니다.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저희들은 큰 수술할 때 느끼고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나 내과나 이런 분들 하실 때는 각각의 고유의 어떤 그런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넘기면서 환자가 회복되는 걸, 아니면 뭐 죽음에 거의 가까워 왔던 환자들이 사는 걸 보시면서 바이탈뽕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이탈뽕. 바이탈을 딱 잡을 때 그 희열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환자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느끼고 나면 너무 보람되게 생각을 해서 그걸 못 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외산소가 굉장히 재밌는 과였어요. 사실 공부할 때도 되게 재밌습니다. 외과나 산부인과는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산부인과가 왜 갑자기 마탱이가 갔느냐? 사실 우리 부친이 산부인과 할 때는 진짜 좋은 과였는데, 제가 70년대생이니까 뇌리에 남을 때가 뭐 70년대 후반에는 80년대쯤 조금 나이가 들면서부터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보고 자랐거든요. 의료보험이 처음 생기면서 보험이라는 거는 국가의 상태에 따라서 세팅값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못 살 때 의료보험을 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의료보험 할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 때예요. 의사가 희생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보험하기 전에는 의사 되게 뭐 문제 없었거든요. 뭐 보험 안 되는 환자만 받아도 뭐 충분히 병원이 돌아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정권이 권력으로 의사들을 보험을 하라 하고 강제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왜 했냐면 국민이 못 사니까 의사들이 뭐 이 정도는 희생하면서 국민을 돌보자라는 의미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의료보험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언제 됐냐면 의약분업할 때 됐어요. 전국민 의료보험이 의료보험이었고 그 전에는 지역조합이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공단은요, 지역 의료보험 조합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새마을 금고 같은 거 아시죠? 상호 부조잖아요. 거기는 회계가 투명해야 돼요. 왜? 지역 의료보험 조합은 돈이 모자라서 빵꾸가 나면 그냥 파산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의료보험 조합은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업주가 돈을 많이 냈거든요. 지금도 우리 직원들의 의료보험료의 반을 제가 냅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거를 강제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강제해도 돈이 많았어요.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근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빵꾸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장률이 낮았어요. 근데 그걸 합치고 공단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정이 국가가 내주는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빵꾸가 나도 국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 의사들은 그 메워주는 돈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국가가 약속했던 비율보다 굉장히 낮게 주고 있어요.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다른 나라들은 대주고 있는데 우리는 10% 초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회계가 돈이 없어도 돈이 차입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떼먹는 놈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이나 회계가 안 맞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돈을 맞추게끔 돼 있어요. 근데 공단으로 가면 눈먼 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고 지금 지적이 많거든요. 그게 공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의료보험 공단이 기준점은 1970년대나 80년대로 맞춰놓고 의료는 발달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정책 실패를 너무 많이 합니다. 증원도 사실 정책 실패 아닙니까? 이게 정책의 파트너랑 의논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질러놓고는 주원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예상 못한 건 딱 하나예요. 옛날에는 의사는 조지면 조져지는 사람이었는데 70, 80년대는 총칼로 조지면 조져졌거든요. 의사들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했었는데 요새 젊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뭔 소리야? 하고 관두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측을 못한 게 젊은 레전드가 관두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명령하고 윽박지로 가면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안 돌아옵니다, 요새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사단이 난 거예요. 정책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굉장히 생각이 짧고 자기들 위주로 정책을 핍니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행정 목표를 위해서 정책을 핍니다. 국민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 건강에 관심이 있고 지금 이렇게 의료가 위기면 주워 담아야죠. 안 주워 담잖아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괄수가제입니다.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 말은 좋죠. 근데 포괄수가제를 하는 나라들의 특징이나 그 의료 시스템의 특징은 싹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그걸 바로 도입한 거예요. 포괄수가제가 뭐냐? 수가를 정해놔요. 그러면 얼마 줄게. 이 안에서 니들이 알아서 진료해. 라고 합니다. 그럼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가격을 통제하면 소비자가 좋을 것 같죠? 가격을 통제하면 소비자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자꾸 싼 것입니다. 빨리 퇴원시킵니다. 미국처럼 수가가 높아서 빨리 퇴원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의사가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빨리 퇴원시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뭐 욕하는 분들은 경제를 1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고 경제 민주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평등하고 싹 깎아서 딱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의료기기는 올라가고 사람들의 니드는 올라가는데 전혀 수가는 올려줄 생각 안 하거든요. 포괄수가제 딱 묶어놓고 그러면 이거 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근히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펀치를 매긴 분들이 판사님들입니다. 판사님들이 뽁 하면 배상하라. 뽁 하면 니들 잘못 없는데 뭐 설명의 의무를 다 안 해서 설명의 의무? 야, 설명에 뭐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보면 쓰시죠? 설명을 들었음. 그러면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여기다 싹 다 적어놓고 환자한테 싹 다 적으라고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음. 적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보험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라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판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훌륭하게 판결을 하시면 이렇게 동의서 쓰는데 한 시간씩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판사님들이 또 그런 판결을 하셨대요. 환자 이거 CPR 하고 있는데 차팅을 안 했다고 의사한테 벌금을 매게 돼요. 그럼 이거 하지 말고 한 손으로 하면서 차팅해야 됩니까? No.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또 권력이 있으시니까 병원에 오면 에헴하고 또 대접받기 원하시겠죠? 병원 와서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방국종 낀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오면은 당연히 의뢰인 자기들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해주면 소리칩니다.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출두하면서 그 이야기 하대요. 이런 제도에 하나도 영향 안 받는 권력자들이 만든 제도로 인해서 피해받을 국민들 때문에 자기는 뭐 한숨이 쉬어진다고. 자, 그러면 산부인과 망가진 이유 크게 나누면 강제로 만든 의료보험 제도가 개선이 안 된 거겠죠. 강제로 만들어진 의료보험 그런 수가나 시스템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어진 정책 실패들. 좀 제도가 거지 같아도 좀 운영에 뭐를 살려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좋은데 의사들은 나쁜 새끼니까 이 새끼는 조져야 되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조져볼까? 라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선의를 하고 싶은 그분이 만든 포괄수가제. 세 번째는 잘못된 제도 안에서 의료보험 조합이 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생기는 돈의 로스와 국가 보조금이 안 되는 거. 이게 크게 세 가지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에 결정타가 판사님들의 아주 고미하신 판결. 이 산부인과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아마 미국처럼 사보험이 등장하는 공보험과 사보험이 나뉘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보험과 사보험이 남기는 생길 딱 하나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을 할 때 제가 레이전트 할 때는 인공관절이 되게 많았거든요. 외산이 되게 많았어요. 독일산도 있고 미국산도 있고 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슬슬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단가가 안 맞아요. 하나 둘씩 나가면 지금 굉장히 큰 두 개 업체만 남아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단가 계속 이렇게 치면 물가하고 연동 안 맞고 환율 왔다 갔다 하면은 철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산이 들어옵니다. 중국산 인공관절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보험을 쓰는 데는 중국산 인공관절 하면서 수술을 6개월씩, 1년씩 기다리는 그런 병원이 될 것이고 사보험이 된다면 한 2, 3일 안에 외산으로 수술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넘버링 해드렸던 네 가지 이유가 개선이 안 된다면 1번이 빠개지면 아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공보험과 사보험이 나뉘면서 공보험은 중국산 인공관절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중국산을 끼고 다니실 겁니다. 벤츠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 포괄수가제 같은 이런 빅엿을 날리는 제도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지금 뭐 행위별 수가제를 빠개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몰락하게 되고, 그럼 여기 인재풀이 망가지면서 교육제도 시스템이 지금 빠개지고 있죠. 의대를 졸업하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브레인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겠죠. 다 외국으로 나갈 거예요. 세 번째, 의료보험공단에 방문한 경영은 제가 볼 때는 의료보험이 빠개지면 아마 이쪽으로 몰릴 거기 때문에 얘들이 뭘 하는지 난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탈탈 털어가면서 잘들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판사님들 정의로운 판결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스템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나라 의료는 회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사실 50말이 중간이고 이제 뭐 얼마나 살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후대들이 불쌍합니다. 우리 후배 의사들이 불쌍하고요. 지금 이렇게 오는 꼬맹이들 있죠? 진짜 불쌍합니다. 그렇게 정의로운 판결을 뇌피셜로 열심히 내리십시오. 저희들한테 훌륭한 나라를 물려주지 못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환자 보호자가 고등학교 1학년을 데리고 왔는데요. 의대를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지 말고 그 실력이면 외국의 의대를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